세습특혜에 분노합니다. 요 며칠 정말 화가 납니다.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경험치 부족 운운하며 우리 청년들을 폄훼하더니 자신들의 자녀는 의인설법으로 수업료 면제, 취업 위로 지원, 주택대출, 양로, 양육 지원 등 온갖 셀프특혜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이들을 바보 취급하고 바보 만들려는 집권 세력에 분노합니다. 당군 이래 가장 똑똑한 세대를 노량진 고시촌 골반과 알바 천국으로 내몬 이들이 누구입니까? 청년들은 경험치가 부족하다며 무시한 이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은 이미 기득권층이 되고 꼰대가 되어 자기 자식들을 제외한 다른 젊은이들에게는 가재붕어 개구리로 살면서 만족해하라고 합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 자기 자식들은 온갖 편법을 써가며 용으로 만들려 길을 쓰고 있습니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의 인식은 교육정책에서도 나타납니다. 기회의 공정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각종 특목고를 폐지해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려 합니다. 자신의 자식들은 이미 특목고를 졸업하고 유학도 보낸 뒤에 말입니다. 장하준 교수가 말한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고 그들이 죄악시하는 신자유주의 전도사의 행태입니다. 자사고를 비롯한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우민화 교육입니다. 교육까지도 정치에 이용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분노의 넋두리 만으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투표로 주권자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장서 줄탁동시하겠습니다. 존폐기로에 있는 자사고에 연락해 의견을 구하니 감사하게도 방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곧 만나러 갑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젊음을 위하여.